엄마 주머니 대신에 품에 있으면서 들린 그 사람의 심장 소리나 이 모든 몸에서 나는 소리들이 마치 자기 엄마 것과 유사하다고 자랐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유난히 지금 사람을 더 많이 따르고. 이렇게 한울 씨만 따르는 파스를 위해 먹는 것 하나에도 늘 신경을 쓴다는데 파스가 몸이 약한 만큼 영양까지 꼼꼼히 챙긴다. 과일 같은 거 비율을 7, 나머지 3은 단백질. 여기에 비타민까지 더하면 식사 준비 끝. 와. 그렇게도 몸에서 안 떨어지더니 녀석. 밥 먹을 때만큼은 순순히 내려온다. 아이고, 자기 몸집만큼 먹네요. 달콤이도 식사에 합류하고 앞발로 번데기를 움켜쥐고 바삐 먹어대는 녀석들. 그런데 그때 먹던 음식을 던졌다? 좋아하지 않고 맛없는 거는 이렇게 먹으려다 이렇게 버려 버리더라고요. 야. 편식해요, 편식. 보니 정말 껍질은 던지고 찌꺼기는 뱉어낸다. 이렇게 요란한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주변은 난장판대기일수. 이번에는 녀석들이 무엇보다 가장 좋아한다는 밀웜이 준비됐다. 눈앞에 밀웜을 잽싸게 낚아챈 파스. 순간 앞발을 이용해 밀웜을 노리는 달콤이. 결국 달콤이에게 뺏겼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한 파스. 뒤처지려 하지만 심해서 달콤이가 세네요. 달콤이에게 구령만 당하고 마는데 4개월밖에 안 된 꼬마한테 당해요 지금. 먹이를 빼앗긴 파스. 갑자기 눈치를 살피더니 어디론가 재빨리 달려간다. 안간힘을 쓰며 파등거리더니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바로 밀웜 통. 통 속에 머리 넣고 먹어대기 시작하는데 아유 저런. 이제 나이에 들어가서 먹는다. 먹는 거에는 굉장히 정열적이네요. 재밌어. 야, 얘 좀 내 입에 물고 있는 거 봐. 손에 잡혀도 먹기를 멈추지 않는데 요즘 들어 부쩍 식탐이 많아진 파스. 파스가 먹을 거에 약해가지고 항상 붙어 있는데 뭐 먹을 것만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가만 있어. 그렇게 배를 채우더니 다시 하늘 씨 품으로 간 파스. 하지만 달콤이는 불편한지 바닥으로 내려와 버린다. 배도 부르겠다 한가롭게 몸단장을 시작하는 파스. 하늘 씨의 품에 있을 때 녀석은 가장 행복해 보인다. 며칠 후 파스. 항상 주인 몸에서 떨어지질 않더니 파스가 떨어졌어요. 아무리 불러도 소파 밑에서 미동조차 없는 녀석. 등을 돌리고 있네요. 파스가 달라졌다.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불러도 안 나오고 밥도 나오면은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먹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밀웜을 내밀어도 반응이 없는데 대체 파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파스야! 야! 일로! 야! 아무리 꺼내려 해도 도망쳐버리는 무슨 파스. 일일까요? 어디가 아픈지 바들바들 떨기까지 한다. 네, 잡았어요? 억지로 녀석을 꺼내보는데 예전 같으면 몸을 타고 돌아다녔을 녀석이건만 지금은 움직일 기운조차 없나 보다. 며칠 전부터 얘가 매거리가 없네요. 이렇게? 네.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급히 병원을 찾아갔는데 파스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특히 야생에 있는 애들은 동면과 유사한 상태가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먹을 게 없거나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그것과 비슷한 상태로 잠깐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판단되고요. 잠도 잘 못 잤을 테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둔해졌던 것. 혹시 야생인 파스가 낮 생활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전체 크기 대비 몸무게도 그럼 작아야 되는데 몸무게는 오히려 20g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어떤 지방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뼈까지 약한지 좀 그것을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